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해발 230m 고지의 자연계곡, 사철 흘러내리는 자연계곡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은요, 이 자연계곡을 바로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량한 물소리와 함께 하는 곳이 되겠는데요. 어떤 곳일지 먼저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시면 제가 꼼꼼하게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말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은 강원도 삼척시가 되겠습니다. 해발 230m 고지, 맑은 계곡과 은행나무, 그리고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 이쁜 내외부와 구조의 전원주택 금매물 소식이 되겠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금매로 처분하고자 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료들 안내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택 올라오는 요 큰 길가에서 바로 올라오는 쪽입니다. 은행나무와 단풍나무들이 아주 화려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 바깥쪽 상공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인트로를 해드렸던 곳은 이쪽이고요. 자, 이쪽 이렇게 해서 맑은 계곡이 쭉 내려갑니다. 자, 이쪽에서 쭉 올라가게 되고요. 오늘 주택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택 바로 앞에서 한번 보죠. 여기 스페니쉬 기와 그리고요. 그리고 외관은 아주 깔끔합니다. 여긴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 예. 자, 그리고 내부를 여러분들 살짝 한번 보죠. 자, 얼마나 이쁜지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안방입니다. 안방에 화려한 이 가구들, 앤틱한 가구들과 내부 인테리어 보실 수 있는데요. 자, 주방 쪽 가보겠습니다. 자, 이 왼쪽 주방이고요. 이쪽 주방. 아, 문양들 벽지 포인트가 아주 화려하죠. 등도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가 거실입니다. 거실이고 주방 쪽. 딱 보시기에도 정말 이쁘게 잘 가꾸고 계신다는 거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바깥으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바깥쪽에서 보시면 이쪽 천이 이렇게 내려가고요. 오늘 주택 태양광하고 다 보이실 겁니다. 은행나무 보이시죠? 그러면 위로 한 번 더 올라가 볼까요? 자, 주변에 전원주택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집들이 있는데요. 여기 분들도 지인분들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상시 주거를 하고 계십니다. 자, 볼까요? 자, 이쪽으로 차량 주차들 가능하고요. 자, 이쪽이 현관입니다. 자, 이쪽에 데크가 하나 있죠. 이쪽에 햇살 남향으로 해서 햇살 아주 잘 들어오고 있고요. 태양광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편 뒤편으로 가보죠. 자, 이쪽에 창고, 보일러실 겸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도 여유 공간들이 있으니까 뭐 주차를 하셔도 좋고 뭔가 다른 걸 한번 해보시기도 추천해 드리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화단이 지금 양쪽으로 두 개가 있죠. 예, 화단도 아주 이쁘게 만들어 두셨습니다. 자, 차량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쪽으로 주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상공에서 본 경계 체크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 기준은 이쪽으로 해서 남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우리 복돌이 복순이 집이 있는데요. 이쪽을 텃밭으로 가꾸셔도 상관없습니다.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이쪽에 주차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매물 현황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387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710제곱미터, 214.9, 215평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3평이 되겠고요. 대지는 168평입니다. 그리고 전이 47평이 들어가 있고요. 방이 하나, 화장실이 하나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2020년 7월에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1층으로 되어 있고요. 거실 주차한 기준으로 남향입니다. 마을 수도 이용을 하고요. 지열 보일러와 기름 보일러 두 가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영대 등록이지만 두 대 이상 가능하고요.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모든 측정 제한받고 있고요. 계약 후 3개월 이후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합니다. 은행나무와 계곡이 있는 해발 230m 고지 강원도 삼척의 전원주택 금매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고요. 정성스럽게 가꾼 정원과 이쁜 내외부 구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적 사정으로 금매 처분하는데요. 지금 상시 주거하고 계십니다만
세컨하우스 주말주택으로도 가능합니다. 바다까지 25분 소요되고요. 삼척역과 시내까지는 40분이면 도달하실 수가 있습니다. 금매가 2억 6천이고요. 고정가격입니다. 2억 6천.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매물촬영 무료촬영입니다. 무료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주시고요. 이쁜 항공영상과 현장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 주택의 현장입니다. 이미 앞선 항공영상과 전체적인 현황들로 오늘 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해발 230m 고지에 너무너무 이쁜 곳입니다. 단풍나무들이 지금 뭐 눈부실 정도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요, 조용하니 좋습니다. 계곡의 물소리와 새소리들 밖에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정남향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자, 이쪽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주택이 있는 곳. 이쪽은 이제 돌담이 있네요. 석축을 돌로 쌓아뒀고요. 이 단풍나무, 은행나무만 해도 이거, 나이가 굉장히 오래돼 보입니다. 살짝 이렇게 올라오시면 바로 정면에 제가 소개해드릴 주택이 나타납니다. 요렇게 돼 있죠? 네. 자, 왼쪽하고 이쪽은, 오늘 우리 주택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있는 유로평 외관을 가진 아주 이쁜 주택이 오늘 주택이 되겠습니다. 하얀색이에요. 예. 자, 오른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올라오는 도로는요, 여기 이제 지분 형태로 같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도로는 같이 올라오는 건 같이 사용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큰 은행나무, 수도가 뭐 이런 것들도 좋습니다. 예. 이 수도는요, 여기 이제 마을 수도를 이용을 합니다. 이제 그 시청에서 저기 이제 만들어서 수도를 쭉 뿌려주는 거죠. 마을 수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단풍나무 쪽 있는 쪽, 이쪽은 우리 복돌이하고 복순이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단풍나무 아래쪽에 복돌아, 복순아. 자, 여기 이제 단풍나무가 아주 빨갛게 이거 가고 있고요. 복돌이 거기 있어라. 자, 이쪽부터 집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쪽으로 좀 볼까요? 자, 이 앞에 앞으로 가시면 계곡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계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뭐 땅 모양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하지만 경계 표지석은 표지는 다 돼 있습니다. 경계 표시는 다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앞에 브리핑 해드린 그 경계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화단이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화단이 이렇게 쭉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태양광이 있습니다. 3kW 해서 지금 남쪽으로 햇살이 이렇게 나는 거죠. 예, 바로 앞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햇살은 아주 좋으니까 태양광도 아주 효율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의 앞쪽 데크 쪽인데요, 여기도 공간이 꽤 좋습니다. 예,
여긴 뭐 진짜 텐트나 이런 거 하나 치시면 좋겠어요. 테이블 갖다 놓고 그냥 앞쪽 쭉 해서 바라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살짝 한번 올라가 봐 드릴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살짝 올라오시면 지금 관리 상태들도 아주 좋고요. 이렇게 앞으로 보게 됩니다. 예, 구름이 갑자기 좀 껴서 그렇긴 한데 원래는 눈부실 정도의 햇살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앞에 여기는 우리 텃밭이 아닙니다. 요거 이제 경계를 다 표시해 드렸으니까 그렇게 보시고요. 자, 여기서 뒤편으로 좀 돌아가게 되는데요. 아, 여기 이제 보일러시라고 창고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는 기름 보일러가 있습니다만 이건 이제 보조 역할을 합니다. 지금 사용은 안 하고 계신데요. 지열 보일러가 주가되고 있고요. 사용하시려면 요거 이제 뭐 사용은 가능합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냉장고 뭐 이런 것들 여기 쪽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선반해서 깔끔하게 해두고 계시고요. 세탁기도 이쪽에도 하나 있네요. 자, 그 다음 이제 뒤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이 오른쪽에 여기도 우리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자, 이쪽에 공간 있고요. 자, 여기가 지열 보일러 있습니다. 예, 설치하신 지 뭐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만 잘 하시면 좋습니다. 지열 보일러 자체가 워낙 효율이 좋은 곳이니까요. 자, 그리고 오늘 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그 외벽은 스타코로 작업이 좀 되어 있고요. 자, 옆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공간도 뭐 주차를 하시든 어떤 공간으로든 활용을 좀 해보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네. 뭐 옆집 분들과 이 오랜 지인 분들이라서 사실 경계나 또 이런 담장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이제 거주를 해 오셨고요. 실제 이렇게 경계 표시는 다 돼 있습니다. 예, 곳곳에 다 돼 있으니까 측량을 하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화단입니다. 화단 아담하니 이쁜 화단을 쭉 해서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화단이 지금 거름도 좀 주고 계셨군요. 예, 봄이 되면 뭐 아주 화려하게 가을까지는 피어 있을 그럴 공간으로 보입니다. 장미도 있고 지금도 그래요. 딱 근데 여기 좀 정면에서 입구에서 보면 이렇게 은행나무가 자리를 딱 잡아주고 있습니다. 아, 이 친구 굉장히 멋있네요. 자, 일단은 외관은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주차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마음껏 하셔도 되고요. 만일에 텃밭을 좀 더 갖고 쉬고 싶으시다면 이제 나중에 이제 복돌이하고 복순이가 이사를 가겠죠. 그러면 이쪽 공간 복돌이 복순이가 있는 쪽을 텃밭으로 꾸미셔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 보이고요. 자, 이렇게 일단 외관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뒤편도 보시죠. 산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풍이나 이런 것들은 바람은 이제 거의 안 들어온다고 보고요. 햇살이 남쪽으로 나 있으니까, 예, 남쪽으로 쭉 해서 햇살은 하루 종일 들어오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내부 들어가서 내부를 꼼꼼하게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제 내부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들어가기 전에 보면 거실 쪽에는 창문이 양쪽으로 두 개가 나 있는데요. 남쪽과 이쪽에 서쪽으로 나 있습니다. 그 위에는 어닝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햇살 바로 들어오지 않도록 해놨고요. 자, 현관 입구 쪽 들어가는 곳은 데크가 아니라 이렇게 타일로 또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관리하시긴 좀 더 수월하실 거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현관문 통과를 하면 이렇게 예, 방충망이 있고요. 신발장이 있습니다. 신발장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바닥은 타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고요. 통과를 해봅니다. 자, 들어오게 되면 너무너무 이쁜 공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쪽이 주방과 거실입니다. 주방과 거실 너무 이뻐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 욕실이 하나 있고요. 제 왼쪽에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요. 일단 뭐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여러분 방이 하나입니다. 또 방이 또 여러 개
필요 없다는 분한테는 또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장점과 단점이 보시는 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방은 하나, 욕실은 하나, 그리고 주방 거실, 다용도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좀 가보죠. 자, 쭉 한 바퀴 돌아봐 드릴게요. 주방과 거실을 상당히 넓게 뽑아 두셨습니다. 됐습니까? 자, 특징들 좀 바로 짚을게요. 주방 거실 상당히 넓다고 말씀드렸고요. 위쪽에 거실 쪽에 지붕은 천장은 지붕 모양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 창 쪽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에 라인 등 간접 조명을 쭉 넣어놨고요. 창호는 KCC 제품으로 이중창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기 때문에 단열 난방에는 진짜 아주 효율적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열 보일러도 사용하고 있고요. 또 태양광까지 설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로 단열 난방은 뭐 걱정 없이 이렇게 쓰셔도 되겠습니다. 전기세 얼마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밑에 바닥은요, 짙은 색의 강마루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자재를 사용을 해 놓으셨고요. 자, 벽지를 한번 보실까요? 보통 이런 벽지들은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데 좀 쓰시는데 포인트로 잘 잡아 두셨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소파 월. 소파가 있는 쪽이 이렇게 해서 공간 하나, 둘, 셋, 뭐 4인용까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도 참 선택을 잘 해놓으셨네요. 자, TV 월이 별도로 일단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쪽을 지금 좌측과 우측, 남쪽과 서쪽을 창을 내놨기 때문에 TV 월이 특별히 있진 않습니다. 나중에 혹시 변경을 하신다 그러면 이쪽 있죠? 이쪽에다가 TV를 설치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조그맣게 해서 이렇게 해서 TV를 보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앞쪽 옆쪽 뭐 창이 있으니까 시원시원하군요. 네. 자, 그 다음에 주방 쪽을 보겠습니다. 주방도 아주 진짜 넓게 놓으셨습니다. 자, 먼저 식탁 자리 한번 보세요. 뭐 6인용 자리 충분히 확보가 해놓았고요. 아, 공주님 댁 같네요. 자, 이런 앤틱한 분위기를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접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릇 등도 다 이렇게 이런 것들로 이쁘게 만들어 두셨고요. 가구들도 그러고요. 자, 그리고 주방 가구는 지금 상부장이 없이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식기 세척기도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덕션이군요. 개수되어 있고요. 뒤편에도 타일도 아주 이쁜 걸로 쭉 해두셨습니다. 위에 등 한번 보실까요? 이런 등 이쁘죠? 저거 뭐라 그러죠? 크리스탈? 뭐라 그러죠? 저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거울도 그러고요. 화려하게 이쁘게 해두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냉장고 자리 두 개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여기 아일랜드 식탁 공간 쪽에 밑에다가 이렇게 쭉 해서 수납 공간 또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하나, 개수대가 하나 더 있군요. 네,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위에 등 참 이쁘네요. 네. 불도 들어옵니다, 실제. 냉장고 자리 확보가 되어 있고요. 여기만 보여드려도 시간이 뭐 아깝지 않을 듯 합니다. 너무 이쁘네요. 네. 자, 오른쪽으로 해서 이번엔 오른쪽 방과 욕실 쪽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먼저 욕실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실 요 하나인데요. 자, 보시죠. 깔끔합니다. 그죠? 넓고요. 아주 넓어요. 이동식 욕조도 설치를 하셔도 될 만큼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타일들도 이쁜 걸로 다들 골라놓으셨고요. 수전도 골드입니다. 네. 위에도 보시죠. 밋밋하게 앉아있죠. 인테리어를 잘 해놨고요. 아주 환기 구도 그러고요. 창도 아주 큰 걸로 해놨습니다. 깔끔한 관리 상태 볼 수가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방입니다. 안방인데요. 자, 한번 보죠. 와. 가구가, 그죠? 그리고 관리 상태가 집을 완전히 살립니다. 이렇게. 커튼도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침대, 가구. 예. 그리고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도 보시죠. 위에도 안쪽에다가 간접 조명 쫙 넣어놨고요. 이쁘네요. 네. 자, 그리고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이제 드레스룸입니다. 여기가 지금은 이렇게 해두셨는데 양쪽에 드레스룸을 시스템 행거나 이런 거 설치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붙박이 장을 넣으셔도 될 만한 공간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쁘게 참 관리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강원도의 삼척입니다. 삼척. 예, 강원도 뭐 삼척 시내와도 멀지도 않고요. 또 전체적인 그 뭐 공기라든가 힐링 포인트, 생활권과 또 전원 생활을 또 동시에 누리실 수가 있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 주택도 거의 신축급이에요. 관리 상태 좋고요. 내부 보셨습니다만. 정말 이쁘게 꾸며 놓으셨습니다. 화단도 그러고요. 세컨하우스로 고민하신다면 뭐 트와일라이 없이 좋을 듯해 보이고요. 상시 주구가 뭐 불편한 건 아닙니다. 조금 불편하시면 뭐 방을 하나 더 달아내신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자, 오늘 주택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전국의 주택, 펜션, 카페,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십시오.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이쁘게 또 담아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주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